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갑자 을축 한 다음에 여섯 칸을 하자. 기사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표기를 지금 잠깐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따옴표 표시해줘야지. 따옴표. 왜냐면 내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을묘년까지 썼죠. 을묘년까지 쓰고 네, 토마토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달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60간지 그 계산하는 거그 순서 돌리고 있어요. 을묘까지 썼죠. 그 다음에 병진 정사 무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이렇게가 한 바퀴예요. 60 간지 로테이션. 근데 하필 이제 내년이 이 병신이 됐잖아요. 2016년 병신이 됐잖아요. 그 2017년은 이제 정유년이에요. 사비 그 67에 42 420년이 지났죠? 그 정유재단으로부터 420년이 지난 해가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최근 몇년 동안 그 임진년 있었죠? 그리고 을미년 있었죠? 갑오년, 을미년 그리고 정유년 있었죠? 정유년은 참고로 그 뭐냐?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에요. 2017년은.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을사년 나오고 경술년 그 국권 피탈 뭐 그런 순서로 그 주요 연도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다 좀 써드리면 10간 그 10간하고 12지가 있어요. 이렇게 10간은 10년 주기의 로테이션이고 12지는 그 12년 주기의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이고 아, 내가 왜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지? 최소 공배수 60년. 그래서 하나의 간지가 지나가면 60년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2016년이 병신년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병신년은 207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 병신년, 그리고 2076년 병신년. 여러분, 2076년이 올까요? 저
2076년이면 90살이에요. 90살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자라면 그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 생애에 그 병신년을 한번더 맞이하실 수 있는 분 있고 맞이하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병신년 때그 90살이 되기 때문에 자라면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생이 짧으면. 그래서 그 서기 4년이 갑임을 기억을 하면 뭐 1994년, 뭐 2004년, 2024년이 갑의 해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주기로 그 돌아오고, 그래서 이 특정 사건의 연도를 짐작하게 하는데 되게 좀 약간 좋은 기억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뭐냐, 12지 같은 경우는요, 그 띠, 띠 계산법, 12년 로테이션.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메모장이 화면을 하나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장을 하나 더 늘려드릴게요. 띠 계산법. 이거 역시 12년 로테이션으로 12지 계산법과 같음. 그래서 그띠 계산 그 10간 잠깐만, 이걸로 다시 잠깐 올게요. 이게 칸이 모자라는구나. 10간. 그래서 앞자리가 갑일 경우 그 연도의 1의 자리가 4. 4이고, 을, 오, 병은 6. 그래서 병신년 정 7. 정인년이죠, 2017년은. 그리고 무 8. 기로 시작하는 연도는 9. 그리고 경은 0, 신은 1, 임, 2, 계, 3. 사실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느냐 하면 그 단기가, 참고로 이거 계산법, 단기 계산법 서기 더하기 2333 하면 돼요. 그래서 2016년은 단기로 4349년. 4349 한번 6으로 제가 나눠볼게요. 아니,
그래서 그 2333이 3번째 들어오는 숫자가 그 병이잖아요. 세 번째. 맞나? 어쨌든. 응. 어쨌든 그 단기 계산법 때문에 좀 이게 약간 그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2G. 네, 지금 저 생방송이고요. 12G 계산을 할 때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뭐 음양오행까지는 저도 딱히 따지고 싶지 않고 그 갑자년 을축년 해가지고 이제 내년 병 신년인데 그래서 내년이 그 원숭이의 해. 그래서 아 잠깐만요. 이10그 10간 계산을 할때 색깔도 있어요, 여러분들. 색깔도 있는데 갑년일 경우는 파랑새, 그리고 아니 잠깐만 좀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다. 사 파랑새, 그리고 역시 파랑새, 그리고 빨강색. 그래서 내년이 원숭이띠인데 빨강 원숭이예요. 빨간 원숭이. 왜냐면 이거 색깔은 2년씩 돌아가요. 그래서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 그리고 하양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그래서 청, 홍, 황, 백, 흑, 이 다섯 색깔이 2년씩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뭐 황금 돼지띠 뭐 이런 해가 있잖아요. 그 노란색이 좀 약간 들어갈 때 그때가 황금 돼지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2지로 가면요.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갑자 이 60간지 그 계산할 때두 번째 글자 기준이죠. 자년은 쥐띠이고 축 소띠 쥐띠 인 호랑이띠 묘 토끼띠. 그래서 뭐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해는 토끼띠의 해예요. 정묘호란은. 그래서 진. 자, 임진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임진년은 용띠의 해. 그리고 뱀띠. 자, 그래서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을사년은 뱀띠의 해였어요. 그리고 5.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해는 말띠. 그리고 미, 양띠.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가 양띠의 해예요. 그리고 신. 그래요. 이틀 뒤가 병신년이죠? 원숭이띠. 그리고 유, 닭띠, 술, 개띠, 해, 돼지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이, 잠깐만, 카메라가 왜 꺼지니? 채팅방 열고, 라이브캠 잠깐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테두리를 좀 봐야 돼서. 그래서 어이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산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좀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이고, 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이거네.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어, 네, 감사해요. 네. 그러면 이거 길이를 한번 좀 줄여볼게요. 이것 좀 줄이고, 이것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하면 10간 10이지. 이거를 조금 위로 올리면, 오, 이제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러면 좀다 보이네요. 네, 이렇게 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때려 맞춰 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세조가 왕위 찬탈을 위해서 그 김종서를 그 죽였던 그 날짜가 있어요. 그 계유정난, 내가 연도를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그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연도가 1592년이죠. 임진년. 네, 사몽이님 어서 오세요. 네, 사몽이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막 어저께 막 다른 사람들 와서 되게 막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채팅방에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했는데, 제가 전공이 사학과이고요. 사학과 졸업했고, 전 지금 그 인문학 칼럼 쓰고 있고, 스포츠 기사 쓰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 관련해서 책도 썼어요. 임진년이고, 그래서 1636년이 병자호란,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방제 다시 바꿔야지. 네. 채팅방에서 신년은 병신년.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각기 업체들의 반응. 페이스북에서 병신년이라는 단어를 그 한자를 병행해서 써야지 쓸수 있대요. 한자 병행 안 하면 못 써. 한자를 같이 써야지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참 이게 그렇다고 일일이 이 병신년이라는 그 한자를 그 뭐냐 일일이 갖다 쓸 수는 없는 일 노릇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자를 같이 쓸 경우만 쓸수 있다고. 네, 깜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참 항상 되게 지금 난감하죠. 지금 우리가 이 내년에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항상 지금 이게 걱정이긴 해요.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지금 이런 거를
좀 약간 응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간하고 그 10이지 이런 거를 그 특징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임진왜란은 그래서 용띠였어요. 그래서 정유재라는 닭띠, 그리고 병자호라는 쥐띠해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달력 그 계산을 하는 거를.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1894년 갑오 개혁이 있었던 해죠. 갑오 개혁. 말띠의 해이고요. 그리고 1895년 을미사변.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양띠의 해였죠. 그리고 좀 넘어가서 1905년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는 사로 끝나니까 뱀띠, 뱀 같은 이토일로무의 무늬가 나타나서.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가 개띠해였어요.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 뭐 신해라는 지역에서 신해혁명은 1911년이 아닌가, 어쨌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좀 연도를 막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근데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해가 무슨 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를 그 대한제국사까지만 나와 있어요. 1919년은 기민년이죠. 기미 독립선언서. 그, 3.1운동 때 탑골공원에서 낭독했던 선언서의 정식 명칭이 이 기미 독립선언서예요. 기미 독립선언. 이런 식으로 계속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1950년. 그러면 우리는 왜 임진왜란인 것처럼, 뭐냐, 경, 그쵸, 내년에 빨간 원숭이 해죠? 무슨 년이지, 경? 계산을,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그, 1950년이 무슨 년이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016이 병신이니까, 이거를, 그, 뭐냐, 제가 60년을 한번 빼볼게요. 1956년 병신년이에요. 1956년이 병신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신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6을 빼면 경인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빼면 경인년. 자, 근데 우리는 이6.25 전쟁을 경인 전쟁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 해만 전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은 근데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일본이 임진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평양까지 진격을 했단 말이야. 서쪽으로는 평양, 동쪽으로는 회령 까지 진격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 이후 그 북쪽으로 향한 진군이 멈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임진년의 바로 다음 해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찾는 전쟁이죠. 그래서 6.25 전쟁은 사실 국제 용어는 한국 전쟁이에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1960년에 그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4.19 혁명이 일어난 해는, 이거를 잠깐 빼고, 잠깐만, 어디 갔니? 이거를 잠깐 이렇게 숨길게. 10간 빼고, 12지 빼고. 이게 훨씬 더 편하겠다. 네. 이거를 가면요. 1960년 4.19 혁명은, 자, 여기 경인년에서 한번 10년을 더 해볼게요. 10년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경자년이죠? 그러면 이 경자년 4.19 혁명, 경자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60가지의 그 계산법에 따르면 그4.19 혁명을 경자혁명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1980년 5.18 민주화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1980년은, 자, 우리 경자년에서 한번 20년을 더 해볼게요. 18년 더 하면 여기고, 19, 20. 오, 기민년 다음에 경신년이구나. 그러면 경신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이런, 자, 현대사 사건에는 60간지 계산법을 활용하고 있지, 적극 활용하진 않음. 지금은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사는 아무래도 그냥 연도로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60년 주기로 그 이렇게 그60 간지를 돌렸지만, 그 이제 그때까지는, 전에는 왜 연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술국치 때까지는 우리는 그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음력 달력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을미개혁 이후에, 그 을미개혁 이후부터 우리가 태양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대시대 때부터는 그런 막 음양오행에 의한 그런 달력 계산이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그 계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895년부터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동양의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